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단 것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저울에 사물을 올려놓고 그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저울에 같은 물건을 올려놓고 서로 다른 눈금을 가리킨 것과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저울이 고장났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인식의 저울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저울은 완전하지만 저울의 눈김이 0점에 맞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0점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걸까요? 저울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기만 하고 내려놓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무수히 저울질을 하는 동안에 0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저울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도 올려놓은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올려놓고도 올려놓은 줄 모르는 무게는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쓰고 있는 줄 모르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관념의 무게 때문에 저울의 눈금이 0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울 눈금이 0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고 미안할 때 미안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두가 0점의 눈금을 갖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만 아니라 모든 생명, 땅과 하늘과도 바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